지난 1989년 영화 Back to the Future 2는 미래인 2015년 10월 21일 우리 시간으로 바로 오늘 시카고 컵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예언했는데요. 과연 영화의 예언처럼 컵스가 염소의 저주를 풀고 우승할 수 있을까요? 윤승옥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집권 2년째이던 1908년 미국에선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1945년 시카고 컵스는 마지막 월드 시리즈 경기에서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홈구장에 염소를 데리고 온 한 야구팬을 쫓아낸 뒤 단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소의 저주입니다. 1989년 개봉된 영화 Back to the Future 2, 2015년 10월 21일에 일어날 미래를 소개했습니다. Cubs win World Series. I said I wish I could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season. Put some money on the Cubbies. 영화는 일단 절반은 마쳤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올해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를 잇따라 꺾고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드 시리즈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만만치 않습니다. 컵스는 진짜로 저주를 받은 듯 어설픈 플레이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오늘까지 내리 3연패, 이제 한 번만 더 지면 탈락입니다.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해 해워 에프스타인 사장과 조 매든 감독 등 월드 시리즈 우승 제조기들을 모조리 영입한 시카고 컵스. 백투더 퓨처의 예견대로 올해 107년 만에 정상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